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이런 반등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오늘 단순한 또 기술적 반등이었을지 내일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하락을 멈추긴 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6거래일 만에 좀 반등에 좀 그러니까요.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은 사실 이제 2차 전지 섹터 주도로 오늘 이제 강세 흐름을 띠면서 즉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던 부분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지금 SG 창구발 이제 지금 매물 폭탄이 좀 쏟아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는데 단기 이제 시장이 좀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매도세가 진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어느 정도 수급적인 좀 변화 요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처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또 일부 제약주로의 그런 쏠림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역시나 지수는 상승하는데 기타 다른 종목들은 좀 안 오르는 일부 특정 섹터만 오르는 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수는 상승하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오늘 같은 그런 쏠림 현상이 다소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기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SG 창구발 이런 수급 악화로 인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타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좀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요인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퍼져나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중심으로 이런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뭐 자동차 섹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 등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1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하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네.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실적주들 중심으로 당분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실적, 기업 실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자막으로 잠시 나갔는데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부 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돼버렸고 삼성중공업도 조금 전에 실적 공시가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공업 쪽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이 삼성중공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 전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하면서 과연 이제 조선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 또 삼성중공업의 움직임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번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황인데요. 그쵸.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뭐 1분기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현대 기아차 이러한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정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매출, 그러니까 글로벌 도매 판매량 증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이러한 OP 마진, 즉 이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2%가 넘는 거의 뭐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계 내에서 거의 뭐 탑 수준의 그러한 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근간에는 역시나 이제 제품 믹스 개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SUV 차종이라든지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즉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즉 이제 마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높아진 또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또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환율도 지금 1340원대에 지금 육박하면서 올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까지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런 어닝 시즌에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에 또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환율도 오늘도 또 계속 올라갔습니다. 1338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어쨌든 자동차 업종에게 있어서는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탈피를 좀 시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네. 또 실적을 내놓은 LG 이노텍을 네.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145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역성장하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네. 시장 대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이제 애플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특히나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저점을 다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내재화와 더불어서 폴디드 줌 채용과 함께 좀 강한 실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만일에 지금 환율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환율 효과까지도 더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좀 선방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무엇보다 주가 수준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한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균 최근에 네. 평균치를 봤을 때 한 14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한 6배, 7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거의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강력한 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즉 현재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네. 점진적으로 유입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까지 바로 주실까요? 네.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작년 3월에 주가가 40만 원대를 찍은 이후에 지금 작년 하반기 내내 주가가 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작년 하반기 4분기 이후부터는 좀 바닥 따지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우선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52주 최저가 라인이자 가장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5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저희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